목숨 뭐 굉장히 좋은데 건물은 오래돼가지고 좀 낡았네요. 아마 건물을 잘 보수하면은 뭐 이런 건물은 없어서 못 구하는 건물이죠. 아주 담쟁이는 아주 예쁘게 올라갔습니다. 바로 뭐 시내 한복판이고 바로 뭐 앞에가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. 아마 이런 건물은 눈독 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건물이 상당히 크죠?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사우나 건물이 폐업을 했네요. 건물은 상당히 큰데 지금 폐업했습니다. 여긴 뭐 워낙 시내 중심부고 위치가 좋아가지고 뭐 이런 건물은 사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서 못 구하는 건물이죠. 2016년 10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호텔인데 완공을 못하고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. 호텔이 원형 스타일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60%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되고 있는 듯합니다. 비계의 그 연결고리도 아주 녹이 나가지고 다 그냥 녹슬어 버렸네요. 그래도 이 건물은 그 천장, 옥상의 천장 공사가 돼가지고 물이 새고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. 앞에 이제 비바람이 치면은 좀 안으로는 들어가겠지만 그 옥상이 이렇게 완공이 안 돼가지고 들이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. 이거는 잘그 마무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될것 같은데, 안타깝네요.
조용한 바닷가 마을인데 이렇게 드문드문 빈집이 보입니다. 방치된 지 오래됐는지 주변이 풀로다가 이렇게 무성하네요. 비가 와가지고 안에 질퍽거려가지고 저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, 이 옆에 집도 지금 같이 빈집인가요? 이거는 무슨 건물을 짓다가 말았을까요? 아마도 리조트 건물인가요? 방치된 지가 오래됐는지 주변이 아주 굉장히 풀로 무성하네요. 건물 형태로 봐가지고는 단독 건물, 뭐 펜션 같은데. 그런데 원형으로 둥그렇게 올린 거 보니까 무슨 카페 같은 거를 하려고 했나요? 이쪽은 주변이 특별히 뭐 특별한 게안 보여가지고 카페를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진 않는데. 아무래도 주변에 리조트 같은 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 거로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숙박시설을 하려고 한것 같은데, 외양으로 봐가지고는 방치된 지는 제법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이 나무 이렇게 자란 거 보면은 꽤 시간이 됐단 얘기죠. 안에는 그 펜스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안을 볼 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펜스를 쳐놨네요. 위에가 탁 트인 거 보니까 리조트는 아니고 무슨 뭐 카페나 식당이나 뭐 그런 쪽 용도 같습니다. 가운데가 그 층고도 높고 가운데 칸막이 없이 전부 뚫려 있네요. 숙박시설은 아니고, 뭐,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됐나 봅니다. 이게 단일 건물로는 적은 게 아닌데, 그죠? 지금 가운데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건물이 그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는 형태인데, 아, 저의 용도가 참 궁금하긴 합니다.